굉장히 그 귀찮은 연습입니다. 어렵고. 이렇게 D마이너 원 코드다. 일반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 음을 썼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맞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내친 김에? 요런 거. 이거 제대로 틀리게 들리죠, 그죠? 굉장히 틀리게 들려요. 아이고, 키밍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했던 거 요음 완전히 틀린 음 같지만 멋있게 들리죠. 즉 틀린 음이란 없다. 근데 이 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쳤던 음은 도리안이에요. 도리안, 그죠? 장육도. 장칠도는 제가 멜로딕 마이너를 주로 썼어요. 심지어 이런 플랫5 이런 것도 하면은 되게 묘하게 들리죠, 그죠? 평범하게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재밌죠, 그죠? 심지어 나아가면은 우정님, 그쵸? 왜냐면은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의도를 하기 때문에 의도가 된 것처럼 들리고 어허, 이게 틀리지 않았구나. 듣는 사람도 이게 멜로디가 좀 묘하긴 한데 괜찮은걸?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뭘 치는지 아는 거. 물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기서 1, 2, 3, 4. 에이, 정말 좋은 곡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고 있는데 모든 코드의 코드 톤에 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모든 코드 톤에 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펜타토닉을 그냥 이렇게 멋지게 쓰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멜로디를 치신 마이클 탐슨 형님한테 그렇게 펜타토닉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쓰시네요? 그러면은 약간 속상해할지도 몰라요. 나 이거 되게 고민한 건데 이러면서 네, 굉장히 고민하실지도 몰라요. 아, 고민이래. 서운해하실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미 핸드릭스 형님의 레드하우스라는 곡에서 이 부분에서 메이저 펜타토닉을 쓰다가 마이너로 확 바뀌어요. 그러다 다시 메이저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이 코드가 언제 바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어떻게 바꿔줄지라는 생각이 없다면은 이런 연주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연주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여기쯤에서 그냥 쓱 이렇게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려면은 우리는 기계처럼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띡띡띡띡띡띡 여기서 바뀌었군 띡띡띡띡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귀찮은 연습입니다. 어렵고 최율님 스케일만 생각해가지고서는 좋은 라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가 거의 그거예요. 시험에서 빵점 맞는 거예요. 빵점을 맞는다는 얘기는 다 알아야 돼요. 답을. 그래야 그걸 다 피해서 빵점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찍어가지고는 우연하게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뭘 쓰는지를 모르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